37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균곤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. 백미일승 증말하여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여과에는 백미 한 대를 가루로 내고 가루내로 일곱 복과 밀가루 삼업을 함께 섞어준다. 3일 후에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익게 쳐 미술과 버무려 두었다가 20일 후에 쓰면 술이 달고 향기롭다. 술 담글 때 흰 항아리를 사용한다. 3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법이다. 3대 이전, 오래된 비법인데요. 그래서 조리법, 미술 1. 백미 한 대를 가루로 낸다. 2. 누룩가루 7옵과 밀가루 3옵을 함께 섞어준다. 덧술 1. 3일 후에 찹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익도록 쪄 미술과 버무려 둔다. 2. 20일 후에 술이 달고 향기롭다. 술 담글 때 흰 항아리를 사용한다. 특이하죠? 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